자, 요새 가을이 돼서 무가 엄청 맛있어지죠? 점점 달아지고. 그래서 이걸로 무 짜갓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끝부분하고 맨 앞부분은 약간 쓴맛이 나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요 정도 두께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이제 요 무에 수분을 빼줘야 되는데, 물엿으로 할게요. 상투압으로 해가지고 안에 무에 있는 수분을 쫙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온에다가 이틀 정도 놔두고 이제 이틀 후에 볼게요. 이 무짜가지 담가놓은 지 이틀째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무가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됐죠? 자, 이렇게 다 덜어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빈 통에다 요 물을 잘 담아주세요. 자, 이제 간장물을 만들 건데, 해서 간장 3컵, 매실액 3컵, 소주 뭐한 반컵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 백종원 씨가 계시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를 지금 써봤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랑 양배추랑 짜가시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굳이 간장을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싸요. 1.5리터 한 병에 8,000원이 안 돼. 7,950원인가? 근데 우리가 간장 사고, 뭐 매실액 담그고, 소주 사고 하면 훨씬 비싸, 이게. 금액이. 요거 쓰시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에다 요거 하나 덮어주고, 저런 이 누름통이 없어가지고 사긴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접시 하나 덮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3일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자 짜가시 담근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절여졌죠. 자, 이렇게 건져내고 이제 간장 버려낸 무는 이렇게 가을 제철 맞은 무짜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